네, 안녕하세요.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유입니다. 브라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전화와서 같이 하자고.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요. 네, 그랬었는데요. 계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공연에서 저는 다른 팀들과 저희 팀, 저희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팀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. 오빠는 또 한패밀리 그날 공연이 있었어요. 그날 저를 보고 꼭 가셨나봐요. 농담이고 되게 좋게 봐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었어요. 그때 느낌은 오! 되게 힙합 하는 사람들 되게 깔끔하다 약간 이런 느낌? 네. 아, 왜 힙합 하는 사람이 더럽냐? 의외인데? 네, 그때는 되게, 그러니까 되게 흰색 반팔 티셔츠 맞나? 어 맞아 였을 맞아. 거예요. 주로 항상 거의 그 옷만 입고 있었기 맞아, 때문에 맞아. 처음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해 보였어요. 같이 지낼 수 있을 사람만 같이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약하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. 올해가 부활걸 10주년이라서요. 저희 10주년 앨범이 나올 것 같고 또 저도 솔로 앨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주로 오빠, 네. 살 빼시고요, 이제.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훈남 주라 오빠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펀 패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 많이 우리 주라 오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펀 패밀리 화이팅!